명품 튀김. 근데 여기 무슨 줄이야? 내 앞에 줄이 엄청 섰네. 이거 이게 무슨 줄이야? 와 이게 우와 이게 무슨 줄인가 했더니 호떡 줄이었네. 에? 이게 무슨 호떡입니까 이거? 시야국도. 자, 해운대, 부산 광역시 해운대 국제도시에 시야 호떡 줄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시야 호떡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한 개 1,000원입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참 힘이 꿀꺽꿀 넘어가는 시야 호떡. 시야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봅시다. 뭐 견과류가 뭐 다양한 몇 가지 들어가고요. 견과류가 네 가지 들어갑니다. 네 가지. 네. 씨앗과 꿀 호떡 가격은 다 똑같죠? 하나에 1,000원. 이야 이 국제도시의 바다가 해운대 해수욕장 바다가 여기서 걸어서 1분 70m 거리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해운대 전통시장 안에 씨앗 호떡이 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서네. 이거 난리 났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소문 듣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 아 아직 맛을 못 보셨네. 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야 줄 섰으니까 맛있겠죠? 예. 이야 기대가 되네. 이야 이 줄 어디까지 선 거야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는 비축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해운대 전통시장 바닷가는 이쪽입니다. 여기서 걸어서 1분. 반대편은 해운대역 걸어서 3분 거리. 거기에 해운대 전통시장 입구에 씨앗 호떡 줄이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네. 어떤 맛? 자 맛을 한번 보시고 한마디 하세요. 치즈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입니다. 달콤하니 맛있습니다. 지금 뭘 드신 거예요? 이게 씨앗.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전라북도 고창에서. 고창에서? 네. 전라북도 고창에서 오셨다네. 네. 손 한번 잡아드려. 이야 맛있게 드시고. 예. 대박 나시고. 예. 이야 전라북도 고창에서 오신 손님이 씨앗 호떡을 한입 깨물자마자 기절을 하시네. 기절을. 이 호떡 경력이 얼마나 되신 거야? 많이 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그 올해가 숫자로 따지면은 25년. 25년의 세월. 이야 강산이 두 번 반이 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 야 투자도 많이 하셨겠네요. 여기까지 오시기는. 제가 10년 전에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이 호떡 장사를 못 봤어요. 그죠? 그런데 해운대 새로운 씨앗 호떡이 탄생했습니다. 바닷가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이 1분 거리에 있는 해운대 전통시장 그 입구에 씨앗 호떡 꿀 호떡이 지금 줄을 세우고 있네요. 지나가는 사람 그대로 못 지나가게 만드네요. 지금 줄을 세우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짱이죠? 이수길TV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해야지. 이수길TV 구독하세요. 이수길TV 구독. 이수길TV TV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어, 많이 눌러줘야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내 구독부터 눌러.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이야, 이 25년의 그 손길이 닿은, 말하자면 어머니 손맛 그대로를 살려서, 해운대 국제도시. 막 여기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막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대만 사람, 오만 사람이 다 오죠, 그죠? 그 몇 개국에 가세요? 4개국 가는데요. 이야, 여기 그 해운대 전통시장에는 상인분들이 기본적으로 4개국어 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니하오마? 아, 하오치마? 오이시 데스까? 본토 오이시. 아, 소데스까? 맛을 보시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서울에서 왔습니다. 맛보세요. 무슨 맛? 한입 깨물고. 꿀, 꿀. 아. 무슨 맛?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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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맛이랍니다. 기분 어떠세요? 꿀맛이라는데. 아, 꿀호떡을 사가세요. 꿀맛이죠. 아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하지 마시고. 전국 방송입니다, 이거 지금. 일본까지 7개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세요. 자, 가까이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살려서 25년의 세월을 이 호떡만 연구를 하신 사장님이십니다. 해운대 국제도시,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눈앞에 코앞입니다. 예, 사계절을 여기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부부 행복하시겠어요? 그죠? 이분들은 그 줄 한번 세우면은 화장실 갈 틈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행복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피로감도 잊으시고 점심도 굶고 하십니다. 먹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아침 한번 먹고 집에 들어가 잠잘 때 밥 한 먹고 끝입니다. 끝입니다. 역시 해운대를 찾아오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께 큰 봉사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오시는 우리 외국 여러분들. 여기 보신 건 외국에서 오신 것 같아. Where do you come from? 시다니? 3? 3. Where do you come from? 타일랜드. 아, 예. Welcome to Korea. First time? First time? Yes, and then? 맛있어요. 이야,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역시. 줄 한번 세웠다 하면은 5개국 사람이 줄을 선답니다. 깜짝 놀란 얘기네. 해운대 전통시장, 바닷가 1분 거리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놀러 오시고, 오늘은 특별히 해운대의 불빛 축제, 그죠? 불빛 축제가 한창이어서 올해 6회인데 6년째인데 특별히 바닷가 해수욕장에 아주 아름다운 그 파도 불빛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와중에 이 호떡 하나 들고 가면은 금삼청화죠. 금삼청화. 금삼청화. 이게 말이 발음이 지금 세네. 바나나죠. 금삼청화. 해운대에 오시면은 이곳을 그냥 지나가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해운대 왔다 갔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운대 그 전통시장 입구에 씨앗 호떡을 한번 드셔야만이 해운대를 왔다 갔습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그 맛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 부부인데 한 분은 시안 하나 부끄러워.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야, 저쪽 안에 뷰티집 있잖아. 거기로. 바이바이. 호동, 호동, 호동. 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불쇼라는 불쇼. 자, 호떡을 입에 물고 먹으면서 뒤에 불쇼, 버스킹. 여러가지 즐길거리, 이 해운대 밤거리 아주 멋있네요. 저도 해운대를 10년 넘게 살았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네요. 아름다운 해운대 밤.
술 한번 쓰니까 뭐 끝이 없네 이거. 어? 어디서 왔어요? 광주요. 광주에서 오셨답니다. 손 한번 드리세요. 손 손. 광주에서 오신 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오늘 호떡 처음 먹죠? 아직 안 먹어봤지? 여기 꿀맛이야 꿀맛. 안 먹어봤어? 기대를 해봐요. 아까는 그 전라북도 고창에서 오셔가지고 여기는 또 광주에서 오셨네. 전국 각지에서 나오신 그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해운대를 찾아오십니다. 그 한복판에 씨앗 호떡 대박 나셔가지고 행복하시겠네요. 네, 대박입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새해도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시고. 지금 돈통을 내가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켓스가 큰 돈에다 어디 도망갔네. 근데 나 도망 잔도 많아. 자 우리 사장님이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줄을 세우는 기분. 세우는 기분은 좋은데요. 옆에 인근에 저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심히 손님들한테. 해운대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입니다. 상호간에 상인들끼리 협조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돼. 네. 우리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 반송이었어요. 반송? 네. 되게 먼데 오셨네. 네. 맛있게 드시고. 아, 예,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꿀 한 개. 요것이 이제 씨앗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반죽. 반죽은 뭐 어젯밤에 밤새도록 반죽을 해서. 치즈. 치즈가 들어가고. 치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예. 치즈 호떡도 있어요. 치즈 호떡, 꿀 호떡. 씨앗 호떡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계속 사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피부가 아주 그냥 그대로 살아있어요. 호떡 많이 먹으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누이께서 행복감으로 아주 그냥 피로감을 싹 잊고 일을 하시네. 해운대로 찾아오시는 전국의 관광객들 또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호떡을 아주 맛깔나게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 계시네요. 천원의 행복감 해운대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 1분 거리.